자, 우리 에르스머트를 주주님들 주말에도 열심히 제가 이렇게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으니까 꼭 보시고 수익 앞으로 제대로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에르스머트를 주주님들과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일단 바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좋은 타이밍에 이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보유예수 물량으로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절대로 보유예수 물량 500만 주를 누군가 받아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가를 상승을 시켜서 개인들을 꼬셔야겠죠. 관심을 유도해야겠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진짜 제 생각이 틀려서 보유해서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매도를 시작했다, 제 예상이 틀렸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번에 보유해서 물량 나오면 더 이상 나올 매도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향후의 주가 크게 상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가격 자체가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최근 하락에서 거래량도 사실 많이 나온 편이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보유해서 물량 받아줄 주체가 이 구간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의 보유해서 물량 무려 500만 주 아직 매도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선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보유해서 물량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거라고요. 무조건 주가 상승해 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날며칠 계속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좋은 상승 무조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근거들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영상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가능합니다.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해서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 주 풀립니다. 500만 주 몇 개예요? 500만 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시... 자,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가격 이 구간에서 끌어올릴 것이다. 정말 제 말처럼 다음날 가격 급등 보여줬잖아요. 주주님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리고,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가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집 공유를 해드리면서 하나하나 근거까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전력대란 수혜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납품하는 탈황장치 모듈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수혜까지 받았고, 그리고 LS 우리 그룹들 수급도 너무나 잘 받고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다.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대응 전략도 공유를 해드렸고,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락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무조건 아침에 매도하셔야 된다.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손실 피해가시라고 이 구간에서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영상도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맞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3분 지나고 있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오늘 가격 하락세를 당연히 보여주겠죠. 자,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일단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다. 어제장 막판부터 시간에까지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자, 주주님들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굉장히 큰 하락 나올 테니까 빠르게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큰 하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아침부터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우리 LS 머티리얼즈에 관련한 진짜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과 그리고 타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한글로 LS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문자 세 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수익 구간 제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다양한 정보들과 이 전망들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내릴지 이렇게 확실하게 세 개 제가 요약을 해서 아침에 문자 세 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정말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필요하다, 진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LS 머티리얼즈의 변동성 자체가 정말로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시점에 저도 사고 저도 팔면서 수익 꾸준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달성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순위 보시고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이 너무나 필요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문자 세 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정말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대응 전략도 따로 PPT 자료집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PPT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주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완성을 해주면서 전형적인 2차 하락형 매집을 완성을 해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그러한 주식이라서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바로 이 매집주가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량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주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너무 대놓고 보여주는 주식이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이슈가 많이 터지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호재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량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한 주식입니다. 이미 상승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받아가서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 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집주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사실 유튜브로 그냥 손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함부로 공유해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이 PPT 대응 전략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뭐 매수매도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드려도 사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 넘어가니까 정말로 좀 기니까 나는 다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매집주도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